자, 안녕하세요. 자, 19년 오곡공채 삼순환 7회 복도인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 봅니다. 문제별 최소 시 발생하는 효력. 자, 세 가지 효력을 다 얘기했네요. 물론 잘 썼는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언급만 하고 나서 그중 형성력이 문제된다. 그래서 형성력에 대한 의 내용 이렇게 중점이 되는 것을 좀더 중점적으로 쓰는 게더 의미가 있습니다. 뭐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유죄 판결 가능성 소호표 관련된 판례 있으면 판례를 꼭 써주세요. 판례가 소호표를 인정하면 애시당초 복종무가 없었다는 그 부분 정확히 써줘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는 뭐쓸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쓴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효력은 뭐뭐뭐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문제되고 그 문제되는 것을 좀더 중점적으로 쓰는 것이 기본적인 포맷이다. 다음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쟁점의 정리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과 관련해서 유보성 확인 가능성이 문제되는 바 우선 영업정지처 명령이 구속요건제 효력을 갖는지 그러면서 제목 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법적 성질 논리 구성을 상당히 지금 정치하게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자, 부작위 하명으로서 명령적 행정에 해당된다. 자, 잘 썼습니다. 사용증을 통제하는 절차상 하자면 취소 사유다. 그래서 구성요건적 효력을 갖는다. 논리를 아주 정치하게 잘 잡았네요. 결국 논리싸움이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왜냐면 여기부터는 뭐다 똑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판례 써준 것도 아주 좋았고요. 아주 논리를 우수하게 잡았어요. 자, 이 논리 아주 좋습니다. 잘 썼네요. 플러스 알파. 자, 다음 사안의 경우 사안 포석. 독자적 의무법사이고 뭐, 포섭 아주 좋습니다. 퍼펙트하게 썼네요. 다음 3분의 1. 5점짜리는 이렇게 뭐 목차를 안 쓰고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쟁점 이름은 써주는 게 교수한테 좀 어필이 되죠. 만약에 쟁점 이름 목차를 잡지 않을 것 같으면 앞에서 써주는 거예요. 특별 권력관계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뭐 지금 여기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써준 건데 이렇게 쟁점 이름을 생략하는 포맷도 있다는 거, 뭐, 한 번쯤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쟁점 이름은 들어가는 게 좋겠다. 다음, 3-2. 원초 문제의 재결주의,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재결주의를 취하는 사안이라면, 그냥 변경 재결의 소외 대상이 되니까 논란이 없어지니까. 자, 뭐,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점점. 이게 뭐 빨리 쓸수 있으면 점점을 찍어도 좋은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점점을. 왜냐하면 판결서처럼 쓰라고 하기 때문에 판결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쓰죠. 웬만하면 가, 점 또는 반가로 가, 나 이제 판례처럼 쓰는 게 좋아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다른 과목에서는 또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원초 문제 재결주의보다는 지금 변경 재결의 성질을 좀 논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자, 학설에는 번호를 붙여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교수님 편의를 위한 거고, 교수님들 사례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괜찮아요. 항상 강경되고 남은 원초문이다. 조문, 활용, 좋습니다. 무건증이라 할수 없다는, 즉, 불변금이죠.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사실상 일부 취소 성격을 갖는다. 사실상입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일부 취소는 소극적 변경인데 사는 소극적 변경 아니죠. 그래서 앞에서 성질을 먼저 검토해 줬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피고. 피고에 조문을 일단 써야죠. 13조 2조 2항. 쓰고 나서, 나중에 쓰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써준 것까지 좋네요.
다만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변경 제기를 소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소청위원회가 피고가 된다는 거 아주 잘 썼네요. 좋습니다. 3월의 3은요. 이번 기회 알아두세요. 관련된 판례 정확히 써주시고 지금 판례는 안 썼어요. 판례는 정확히 써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재판 실무잖아요. 지금. 그리고 공무원은요. 공무원은 관련 조문과 판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고위 공무원이 될거 아닙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는 쟁점을 몰랐네요. 논리는 강의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죠. 동의 없는 전처명령 이런 경우 위법한 거죠. 다만 판례는 이걸 취소 사유로 봤다는 거예요. 취소 사유로 보니까 전처명령 하명이다 보니까 공정률이 발생해서 일단은 하자가 있으나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징계 처분한 것 자체가 무효는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처음부터 무효였다면 징계 처분도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있는 전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 처분한 것은 일탈남용이다. 이렇게 간 거죠. 자, 여기서 무효로 봐버리면 그냥 징계 처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동의 없는 전출명령의 위법성 논의해 줘야 되겠고 당연히 동의를 전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 위법화나 취소 사유를 본다면 공정위에서 유효하고 따라서 전처명령은 일단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행한 자에게 징계 처분을 할수 있긴 하지만 징계 처분을 과하게 이렇게 한 것은 일탈남용이 될수 있다. 논리를 이번 기회에 알아두십니다. 자, 다음. 쟁점이 정리네요. 답이 되는 소급 부터 썼네요. 아까 전 답안지처럼 취소 판결의 효력. 취소 판결은 형성 판결로서 형성효 그리고 기속력 그리고 판결이니까 기판력이 있고 사는 형성력이 문제된다. 이때 형성력이란 첫 번째 형성효 소급효, 대세효. 차라리 의의를 여기서 써주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큰 목차에서부터 타고 들어가는 것도 좋고. 어쨌든 여기는 정확히 써줬네요. 판례를 정확히 써줘야 된다. 항상. 판례를 쓰는 버릇을 드려야 돼요.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소급하여 소문난다. 판례는 안 쓰니까 판례 키워드가 없죠. 따라서 처음부터 복종 의무가 없다. 이런 판례 키워드가 사안표습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유죄 판결 가능성과 관련해서 영업적 유치원의 법적 성질, 위법 여부, 가능성 부작위인지 목차로 잡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편하네요. 절상 하자가 있는지 있다. 자, 절상 하자가 있는다. 독자 위법 사유 이건 많이 쓰지 마세요. 자. 명령적 행정행위인데 취소유예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될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친다. 이 부분은 아주 좋네요. 포섭 자체를 구성요건적 효력에 의에 맞게 포섭을 해줬어요. 논리적으로 잘 내려갔습니다. 독자의 위법사유 여부에 관한 이런 내용을 많이 쓰지 마세요. 대부분 다 인정하니까. 논리가 아주 좋습니다. 위법성 확인, 학설, 판례, 검토, 생각건대, 사안의 경우 좋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다 똑같이 써요. 어떻게 보면 위에서 논리 타고 내려오는 이 논리성 또는 분석력 이게 더 중요하네요. 제가 봐도 아주 잘했습니다. 잘 썼네요 이번에. 3-1 특별권력관계 이 말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인정 여부 어디에 해당되는지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된다. 써주면서 전면적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특별한 행정 목적에 따른 재량 여지가 있다. 이 정도 써주면 됩니다. 자, 제목 정확히 쓰세요. 특별 권력관계 인정 여부 이런 식으로. 자, 변경 재결에 있는 경우 소외 대상. 변경 재결의 어떤 성질을 좀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변경 재결은요, 그 자체가 형성 재결이죠. 형성 재결이면서 사안은 지금
적극적 변경에 해당된다. 따라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는 반면 심판법 47조 2항에 따라서 여기는 개별법이 있으면 개별법 써주는 거예요. 분리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새로운 분리가 없는 바 사실상 일부 취소의 실질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강현 씨가 얘기했죠. 왜냐면 전자의 방점을 찍으면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다고 봐버리면 변경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로 연결되는 거고 불변금에서 새로운 불이익이 없어서 사실상 일부 취소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남은 당초 처분,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는 것이죠. 판례 잘 썼고요. 자,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남은 원처분을 본다는 거. 3%도 아주 잘했네요. 설문 3. 여기는 지금 다들 불이타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별권력관계 물어보면서 이런 전출명령 같은 거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대법원 판례까지 있으니까 꼭 알아두십니다. 논리까지 다 잡아놓으세요. 첫 번째, 동의 없는 전출명령의 위법성. 두 번째, 위법성 정도. 취소하유로 가서 공정률에 인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징계 처분의 재량 일탈 남용이 될수 있다는 판례 세 가지 논거 흐름 자체 이 맥락을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5점짜리는 이런 식으로 목차 없이 곧바로 써도 뭐 상관없습니다. 간단한 목차를 써주는 것도 상관없고요. 쟁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를 100점은 많지 않지만 좀 이렇게 4, 5줄, 5, 6줄 이렇게 쓰면서 논리를 보여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구속요건적 효력의 의의를 먼저 썼어요. 그리고 그런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보면서 앞에서 본그 내용에 맞게 지금 상호포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명이니까 행정행위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또 취소 사유고, 그렇다면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이런 구속요건적 효력이 미친다는 거. 아주 논리 흐름 자체를 굉장히 잘 잡았네요. 선생님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얘네를 먼저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구속요건적 효력의 의의 및 내용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요건이죠. 그 요건에 맞게 논리적으로 써 내려간 겁니다. 아주 상당히 논리성이 우수한 답안지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답안지는 교수님 사례집 같은 데도 없잖아요. 오히려 교수님 사례집보다 더 논리적인 답안지예요. 사법심사 가능성. 여기는 뭐 어차피 다 같이 똑같이 쓰는 거죠. 그렇다고 학설을 도외시하지는 마세요. 학설 및 판례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학설을 이름만이라도 쓰세요. 학설 및 판례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다원이 아주 깔끔하네요. 유죄판결합시다.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이 퍼펙트한 답안이었어요. 자, 5점짜리가 다시 곧바로 들어갔네요. 공법상 근무관계. 공법상 근무관계를 쓰기 전에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이런 말이 좀 들어가주면 좋겠죠. 학설은 나왔는데 쟁점 이름이 좀 빠지니까 그러네요. 아마 칸수를 맞추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쟁점 이름이 들어가 주는 게 좋겠다. 기억합니다. 좋아요, 근데. 상당히 잘 썼네요. 원천문제 재결주의. 원천문제 재결주의는 이렇게까지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한이 정도만 그냥 줄처리해서 써버리세요. 오히려 변경 재결의 성격이 뭔지, 성질이 뭔지. 얘는 형성 재결이고. 그리고 사안은 지금 징계와 관련해서 동일한, 강등이나 감봉이나 정지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움직이면 적극적 변경이라는 거. 적극적 변경 의미에 관해서 다설과 판례가 접근법이 좀 다르다는 거. 판례는 불변금에서 실질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 취소를 보니까 당초 처분이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다설은 적극적 변경이면 원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와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으니까 원처분을 대체하는 처분으로 보니까 변경 처분이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논리를 써주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뭐 누구나 다 쓰는 거니까. 근데 여기다 그 논리를 좀 녹여냈네요. 잘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답안지가 상당히 좋아요. 설문 3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논리를 잡아놔야 되겠다. 전출명령이라든가 또는 전부명령도 작년에 한번 시험에 물어봤는데 전부명령 이런 게 나오더라도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공법상 근무관계에 관한 특별행정법 관계를 간단하게 한네줄 정도 언급하고, 그리고 처분성에 관한 논의를 써주는데,
그나마 전출 명령이 대법원 판례와 헌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좀더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